국민님 오신다, 국민님.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별거 아니에요. 네? 별거 아니에요. 뭔데요? 이제 들어오시고. 뭐예요? 아, 과자 좀 있는데? 앉아요? 네. 네, 피아노 머니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어? 뭘 한다고요? 머니게임을 한다고요? 그걸 왜 해요? 아, 있었는데! 아니, 없어요, 그냥. 또 초연해요? 진짜 너무 네, 저희가 이번에 초연이 아니네요. 국민님이 치신 곡들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. 우리 미스터 체를 좀 강제하고자 틀릴 때마다 100만 원씩 100만 원이요? 네, 한 시간 동안 만약 건들면 3천만 원 부족할 수 있어요. 아, 한 시간? 아,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쳤던 곡 한 곡. 와, 진짜 극악 무도하다. 극악 무도해. 포기하시겠습니까? 아니요! 아, 잠깐만,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. 일단 쪽곡을 낙박하면 그거 전 8년 전에 쳤어, 8년 전에.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부정 경제에 적용도 네, 네, 네? 속도를 주시면 안 됩니다. 아, 그러니까 꼼수까지 쓰지 말라. 아, 템포가 갑자기 느려지면 큰일 나, 처리하겠습니다. 나 이거 진짜 심리적 압박했잖아 지금. 왜? 아!
아, 안 돼. 거의 내 처가 값인데? 1,100만 원 남자고요. 그러면 저 11번 틀린 거예요? 네. 손절이네. 아, 진짜 심리적 압박감 장난 아니에요. 1,900만 원 남았는데 포기하시겠어요? 아, 다음 곡 뭔데요? 다음 곡 지금 원하시는 곡으로 하세요. 아, 부채지 않은 것 같아요. 아, 이거 안 틀렸어요. 이제 가방 좀 바꿔 할게요. 아, 이렇게 빨리 치면 안 되는데. 잘하는데? 와 진짜 잡이 없다. 어떻게든 하이에나 같은. 오케이 좋아. 오케이 좋아. 여기 틀릴 거 없어. 안 틀려야 되잖아요. 아니, 꼭 하겠어요. 아니. 다음 곡은 브람스 파나요. 한 두 장, 두세 장만 치면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, 내가 못할 것 같구나. 시간 끄시면. 아, 빨리 시작하라고요? 너무하다 근데 진짜. 아, 틀렸어요. 틀렸어. 아 틀렸어. 아 근데 잠깐만 뭐 그런 거 없어요? 저 막 두 번 지금 약간 자진 그거 했잖아요. 지금 몰리셨던 거 같은데. 알고 있었는데요? 알고 있었는데. 그러면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100만 원은 돼요. 감사합니다. 1,300만 원. 아 솔직히 근데 여기서 100만 원만 가져가도 완전 이득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눈 들이려고 나 지금. 지금 너무 더운데 에어컨 한 번만 켜주면 안 돼요? 진짜.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물가에 900만 원. 아니 에어컨 켠데 돈이 왜 들어요? 재밌어요. 여기 물이 그렇습니다. 물도 이제 하나에 100만 원. 다음 곡 뭔데요? 아, 콧물나. 다음 곡은 이제 얼마 전에 졸업 연주를 하신. 또 너무 거저먹기 아닌가요?
진짜 너무한다. 그다음 뭐였지? 아니 근데 진짜 가져간 건 진짜 억지다. 20분 남았는데 1,100만 원. 아 근데 진짜 억지다 억지. 방금 거 진짜 억지했어요. 완전 극악 무도했어요. 있었지 몇 개 있었어. 아 1,100만 원이죠? 어슬렁거리지 마세요. 아 짜증나. 틀렸어요. 아 모르네. 모르네.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. 모르네. 그건 몰라. 나 아직 안 쳤어. 아직 안 쳤어. 아직 안 쳤어. 나 지금 악보 넘기는 거예요. 아, 나 지금 아니 악보 아, 다시. 흐름 끊겼잖아. 잠깐 아니 안 갖다 놔. 아, 나. 아, 짜증나. 아, 너네 때문에. 아, 짜증나. 아, 진짜 흐름 끊겼잖아요. 진짜 흐름 끊지 마세요. 아, 300만 원 남았어. 미친. 저 이제 그만하면 안 돼. 처음 맡으시면 300만 원. 아, 너무 하고 싶다. 이제 클래식 댄스예요. 저 재즈 보고 있는데. 아,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뜻이잖아요. 어, 그럼 10분 버티면 300만 원. 진짜 눈이 너무 싫어. 아니 왜? 아! 아 있었는데. 어? 아니 내가 잘 아니 없어요 그냥. 끝이에요? 저 아. 아니. 알아요. 저희는 3천만 원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 됐네요. 아니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쉬워. 아쉬운 대로 이제 50분 하셨는데 1시간씩으로. 아. 50분 하셨는데 1시간 시급을 주신다고요? 네네. 와 진짜 감사해요. 진짜 감사해요.
기대되었어요. 진짜 들어왔어. 진짜 왔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진짜 끝이에요? 진짜 이런 거 끝이에요? 다음번에도 또 막 극한 막 이런 거 시킬 거죠?